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셔서 남겨주신 분이신데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 86만 원의 매수가 갖고 계십니다. 아, 일단 이 가격부터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. 50%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. 자,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종가는 73만 5천 원 선에 형성이 됐고요. 0.94%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네, 우량주인데 뭐 20%는 안 됩니다만 손실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게 한 지금 마이너스 한15% 정도 손실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, 네. 이게 비중이 한50% 정도 되셔서, 현금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, 저는 지금에서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. 예. 이게 결국,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와 일부 뭐 철강, 뭐 포스코홀딩스, 일부 조선, 뭐 피부 미용 쪽, 반도체 장비도 일부 좀 스페셜리스트 있는 종목들 말고는 시장에서 주목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.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에 좀 관심 갖고 있는 바이오 디벨로퍼가 펩트론인데, 펩트론도 오늘 거의 장중에 거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0%로 끝났거든요. 와.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소외가 되실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는 좀 사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,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차피 바이오 시밀러잖아요.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, 그리고 기존에 받았었던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. 요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조선사들 수주할 때 저가 수주라던가 마진율 없이 마이너스 수주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은, 이 구간에서는 그냥 저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,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계약을 재계약하고 정정공시 내는 부분들 보시면 계약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, 회사는 여전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버틸 만한 여유,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, 뭔가 컨빅션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확대해서 늘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, 다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, 자금적인 여유가 되신다라는 전제 조건이기는 하겠지만,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래서 좀 넓게,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. 이게 이쪽으로 자금이 다시 쏠리려면 무언가 큰 시세를 돌릴 만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,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7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,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분 라인대로 89만 9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추가 매수는 얼마가 좋을까요? 추가 매수는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당장 주가는 뭐, 요 자리에서 밀리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5% 이낼 것 같아서, 지금 원래는 손절 라인이 추가 매수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설 지속되고 있고요. 또 가격이 상승하는 수주 모멘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고, 손절가 70만 원 제시했지만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. 목표가는 82만 5천 원전 고점 라인으로 제시합니다.